바뀌면 아... 신호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쪽 저쪽 보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아우. 2초. 딱 더 아기가 올 것 같더라. 2초. 그죠? 그럼 첫 출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야, 이건 진짜 첫 출근에 뭔 일 나면. 아, 제발. 아프지. 이거 마음 아프다. 이건 아니다. 진짜. 출근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다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잘 가고 있는데. 오! 오!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차가 저쪽에서 타고 나서 밀렸어요, 이거. 저 차가 밀린 거예요? 가서 추방한 차가 나까지! 저 추돌이 있었네. 2차 사고네, 이거는. 불박차는 날벼락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앞에 차도 날벼락이죠. 네. 저 차, 왜 중앙선 침범했어요? 이 흰 차요? 아, 지각하셨나? 졸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잠이 덜 깼네. 졸음 운전. 아침에 피곤하셨구나. 출근길 새해 첫날부터 졸다가 사고 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출근하실 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에. 7시 몇 분쯤에 출근하시다가 뭔가를 목격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여기 용인 가는 길 아니야?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을까? 7시 6분경에 좀 갑자기 달리는데? 갑자기 달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사! 준다! 준다! 갑자기 달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사! 준다! 준다! 졸음운전이 있어. 졸음운전. 야, 저렇게까지 넘어간다. 진짜 무섭다. 네, 졸음운전은 추정되고 그리고 다행히 운전자 크게 다치진 않아요. 다행이다. 차가 그렇게 되더라도 안전벨트만 매면은 사고 올라가는 게 안 다쳐. 그리고 이제 방호벽이 방호벽이 세멘트가 아니었어요. 세멘트. 예, 그래서 좀 충격을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예. 중심을 잃으니까 그냥 넘어가네요. 사실 보면 졸음운전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운전을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눈 감고 운전하는 거 똑같은 거죠. 저 한 3, 4초 가니까. 1초만 감아도 30m 앞으로 가요. 와. 예. 우리 명숙 씨 적극적 졸려가 고생해 본 적 있어요? 졸려서 운전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뭐 제 몸이 뭐 아시겠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게 저는 그러려면 그냥 안 가든지.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졸음 운전요? 응. 잠깐 있었지만 뭐 그런 에피소드를 원하시는 예, 거잖아요. 사고가 좀 근데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네. 방송을 오래 안 하신 이유가 있네요. 예. 얼마나 많이 했죠,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들고 나오는 게 적을 땐 두 개, 많을 땐 세 개. 도시락? 뭐? 쓰레기 봉투. 엿기. 쓰레기 봉투. 아~ 왜요? 분리수거. 저 분리수거 담당이세요, 집에서? 예. 살림꾼. 이거 뭐야? 아침 7시가 아직 안 됐죠? 출근하시면서 쓰레기를 가져가서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하시다가 어떻게 될까요? 차가 후진을 들어오나? 출발할 것 같은데. 자, 분리수거. 뭐야? 사고 날 게 없어요? 차가 들어오나 보다. 뒤로 들어오는 거지, 뒤로. 어? 차가 들어오나 보다. 아, 저 차 지금 충전 중이네. 아, 제발, 잠깐만. 아, 넘었다! 넘었다! 뭐야? 얼굴 완전 세게 부딪히셨네. 너무 세게 부딪히는데 모서리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무릎뼈 골절돼 저기 열려. 무릎뼈 골절돼 저기 열려. 저기 열려 있어요. 과세대 주택에서 4층에서 선을 연결해 갖고 이렇게 연결해서 충전시키는 거예요. 아, 저게 충전소가 아니에요? 충전소 아니에요. 충전 내전기를 쓰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요 충전선 연결한 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아이고. 저 넘어지신 분 저분 잘못 있을까요? 아니요. 뭐 지나가다 넘어진 건데. 네, 저거는 저 차주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무릎뼈 골절돼갖고 수술도 하셨는데요. 일 못하시고 그러면 손해배상액이 전체적으로 또 위자료까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저 차주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일상생활. 일상생활 신상보험. 예, 예. 다행히 거기에 가입돼 있어요. 오, 다행이다. 예. 그런데 거기서는 손해배상이 얼마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일 못하는 동안에 내 손해본 것을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산재? 뭐지? 산재! 산재요? 산재! 오! 네, 산재. 산재는 산업재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산재예요? 저거 산업재해가 아니에요. 출근길에. 출근 중이잖아. 출근길에. 출근 중이잖아. 맞네. 그렇죠. 출근 중, 퇴근 중. 출근 중이 맞나요? 분리수거 중 아니에요? 아, 분리수거하고 출근할 거잖아요. 아, 그래도 보상이 된다고요? 아니, 집에서 나갈 때 뭐하러 나간 거예요? 출근하러. 출근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서 가방 메고 나와요? 맨날. 맞아요. 그럼 변호사님, 출근하러 나가는 길에 친구 잠깐 만나서 놀다가 사고 나도?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 회사로? 옆길로 세면 안 돼. 그러니까 출근과 연관 없는 그런 행위를 그렇죠. 볼 때는? 그러니까 퇴근도 돼요? 아, 출퇴근 전부 다. 이분이 입원 기간 중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는 산재에서 급여에 70% 줘. 와. 그걸 전부네 이게. 든든하네요. 학생들, 든든해. 학생들은? 학생들 맞아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 가다가 학교에. 그, 학생들은 아니요. 학교 안전 공제. 그래. 아. 와, 잘 되구나. 그냥 몰랐어. 아, 그런 게 있어? 회식 되죠, 회식. 오늘 회식 하는데. 아, 회식이 공식 회식은 돼요. 저 팀장이 업무 연장으로 보잖아요. 네. 회사에서요. 아. 예. 그런데 아, 근데 2차 하는 거 안 돼. 아. 2차로 빠졌던 사람은 안 돼요. 간부가 좋지. 그러니까 1차만 하고 집에 가. 아. 그 2차까지 가도 괜찮죠. 지금부터 투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투투가 뭘까? 투투는 22일인데 만난 지. 22초에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22초? 반쪽 때 이거냐, 원래 투자는 반쪽이었냐. 차가 반쪽 되는 거. 반쪽 되는 거. 차가 반쪽 되나 봐. 네, 말도 안 돼. 스텝 바이 스텝. 첫 번째, 투. 투. 어? 아, 여기 어린이? 첫 번째, 투. 투. 어? 두 명? 야, 아, 야, 북이야. 아, 이쪽, 저쪽. 야, 걱정이다, 걱정이다. 아, 지금 저 애기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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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왜 못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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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왜 못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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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왜 못 봐? 왜 그냥 가지? 신호, 신호. 신호 바뀌었죠? 바뀌긴 했어. 신호 바뀌었는데. 바뀌는데. 신호 바뀌면. 아. 신호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쪽 저쪽 보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아우. 2초. 딱 더 아기가 올 것 같더라. 2초. 그죠? 그러니까 2초의 여유. 그렇지, 2초의 여유. 2초의 여유. 그냥 신호만 보고 어 바뀌었네로 가면 안 되고. 이쪽,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뒤늦게 건너는 그렇죠. 어린이가 지금 싱싱이 몰고 오잖아요. 또는 보행자가 뛰어올 수도 있고 또 자전거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살펴야 되죠. 아, 아쉽다. 신호 바뀐 직후에. 참 진짜 아무 생각지도 못한데. 이게 이제 신호가 바뀌면 신호 땅 바뀌는 거 보고 그냥 치면은 선진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운전 습관이 이게 신호등만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나. 요즘엔 하긴 진짜 맞아 봐야 돼요. 신호만 믿으면 안 돼. 봐야 돼. 왠. 이번에는 아, 우회전을 딱 했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어요. 어, 네. 멈춰야죠. 그럼 멈춰야 되죠? 네. 좌우 살펴서 아무도 없으면은 가서 돼요. 네. 예. 그런 것입니다. 뛰어오는 거 아니야? 자, 우회전 하겠습니다. 어. 자전거는? 마지막에. 저 보행자 다 건너갔고 오른쪽에 없어요. 오. 3초 남았네요. 2초 남았네. 뒤에. 아, 자전거. 맞는데.
보이는 거 없잖아. 안 보이는 거 없잖아. 아니 저거를 왜 못 봤지? 아니 근데 못 보지. 자, 형 오른쪽만 본 거야. 5초나 먹고. 아 오른쪽 의자 오른쪽만 본 거야. 자전거는 내 눈에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초, 2초. 그리고 여기 올라갔어요. 완전히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안 되죠. 올라갔고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때 이때 1초에 들어오고 아, 들어오면서 빨간 불. 아, 건너면 아, 자전거. 저희까지 자전거를 세게 들어올 거 생각 안 하잖아요. 2초 남았는데 누가 뛰어올 사람이 있겠어요? 방어를 주변에 보행자 아무도 없었고 건너는 사람도 없었고. 저렇게 큰데 횡단보도가 되게 그렇죠? 넓잖아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 불박찬데 잘못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아, 없어야 되겠다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 만약에도 자전거 운전 사망했다 그러면 아. 무죄 나온다고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신호 대기하고서 신호등 보고 출발 이때도 좌우 섰다가 출발할 때는 한 번 더 좌우. 저는 심지어 그냥 직진할 때 사거리에서도 요즘에 갑자기 차가 튀어오는 경우 많으니까 직진하면서도 보고 가요. 맞아요. 거의 한 위험한. 저는 잠깐 요새 쓰려고 습관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너무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계속 가라고. 가라고. 네. 버티기 너무 힘들어 멘탈이 막. 그래서 그러면 저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예. 그렇게 힘드시면. 힘드시면 누워 계세요, 집에. 돌아다녀요, 지금. 뭐라도 벌어야죠. 자, 이번엔. 지금 저 오토바이가 좌회전 대기 중입니다. 아, 오토바이가 많이 나오니까 마음이 아프다. 좌회전할 때는 신호가 바뀐 다음에도 확인치에 대비해서 좌. 그러니까 차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2초예요. 차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2초예요. 이거 좋은 거 배우네, 좋은 거 배우네. 그런데 저 오토바이가 어떻게 출발할까요? 아따, 나 불안해. 아, 여기 먼저 갈 거야. 그래 하는 거야, 노란불에서. 안 돼요, 안 돼요. 헤헤이. 안 돼요, 안 돼요. 헤헤이. 가지 말라고. 안 돼요, 안 돼요. 헤헤이. 가지 말라고. 오토바이는 저렇게 되니까 받으면 예. 어떡해. 수가 안 돼. 오토바이가 언제 움직이나 보세요. 지금 벌써 슬슬 움직여요. 왜 그래요? 이때. 이제야. 보이잖아. 저 맞은편 차는 신호 위반해서 오는 거죠? 100%네, 100%. 만약에 오토바이가 움직이지 않고 여기 있었으면 보였을 텐데. 그리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혹시에 대비해서 2초 동안 이렇게 봤으면 예, 예. 사고 안 나. 저 신호 위반하네. 뭐 지나간 때문에 출발을 사고 안 났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차가 거의 잘못한 거네요? 오토바이 잘못이 있죠. 오토바이도. 네. 미리 출발. 둘 다. 오토바이도. 차도 넘어갔잖아. 지금 현재 무슨 신호예요, 오토바이? 차 넘어갔잖아, 지금. 직진 신호죠. 직진 신호. 아니죠. 좌회전 차선이 있는 좌회전 할 차는 예. 지금 무슨 신호예요? 빨간불. 그렇죠. 빨간불 지금. 아직 빨간불이에요. 이때. 여기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쪽에 신호 위반한 차가 크게 잘못됐지만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 이 정도 있겠다. 이. 8대 예. 정도. 뭐 한 30%? 한 20%? 예, 예. 출발하기 전에 정지선에 딱 있다가 신호 바뀌고서 저렇게 신호 위반해서 달려오는 차들이 있다고요. 맞는 말씀. 언제? 뭐한 직후? 출발 전에 신호 바뀐 직후? 신호 바뀐 직후. 컸다가 출발하면서 신호 바뀐 직후에는 반드시 2초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예, 2초. 그런데 2초의 여유가 필요한데 아까 오토바이는 오히려 1, 2초 빨리 가셨어요. 네. 그럼 위험한 거죠. 아유, 많이 아프다. 그래서 투투 캠페인이구나. 투투 캠페인. 투투에서 첫 번째 투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초의 여유. 2초의 여유. 두 번째 투는?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이쪽 저쪽 말고? 2초 동안. 2초 동안은 아까 했잖아요. 이게 2초 여유가. 아, 2등으로. 2등으로. 아, 네. 2등으로. 아. 자. 이번에 2등으로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옆에 차 한 대 있죠? 네. 2등이라는 것은 내 옆에 어떤 차가 있을 때 이렇게요.
내 옆에 어떤 차가 있으면 그 차보다 먼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이쪽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시야 때문에. 네. 사고는 안 보여서 나옵니다. 안 보여서.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네. 출발해. 멈춰. 이 차는 출발해. 멈춰. 이 차는 안 보였나 보다. 왼쪽 차 때문에 안 보인 거야. 아니, 그런데 근데 앞에 왔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호 바뀌는 것만 보고 바로 가셨네. 바뀌었죠? 옆에 차 가다가 이 차 멈췄어요. 안 보인 거예요? 내가! 아, 같이 멈췄어요. 아, 우산이랑 저거랑 비슷해가지고. 뒤에 저기. 간판이랑 뽑았네. 보고 좀 기다리면 좋은데 지금 이분이요. 넘어질 때 어느 쪽으로 넘어지나 보세요. 이쪽으로. 아, 머리 박은 거 어떡해. 붕 떴다가. 아, 머리가 여기 밑으로. 만약에 여기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도. 아우. 보도 블럭에 저렇게 날라가 떨어지면요. 아우, 뾰족한데. 사망할 수 있어요. 와. 저 보행자는 무슨 불에 뛰기 시작했을까요? 황색 불. 그렇다요. 황색 바뀌었어요? 신호 뜨면은 아니요. 바뀌던 아니야. 신호 뜨었을 거 아마 신호 막 거의 끝날 때거나 또는 깜빡깜빡 마지막 단계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뛰었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 좀 다음에 가지 뭐 했으면 좋은데. 아, 저희 방송 봤으면 진짜 출발 안 하셨을 텐데 옆차 보고. 그러니까 저 선생님 말씀하신 거 2초의 여유가 그 저 보행자도 2초만 여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2등 출발도. 네. 나단. 네. 저 앞에 신호등이 네 빨간 불이에요. 네네. 근데 쭉 가다 빨간 불이면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야죠. 근데 한 50m 전쯤에서 신호가 바뀌면 어떡해요? 네? 딜레마죠. 아, 그거 아닌가? 진짜 지금도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바뀌면?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그냥 그 발을 뺐어요. 어? 발을 빼면 어떡해? 아니, 앞이면 그냥 어쨌든 일단 지나가는 어디든 되고 있어요. 네, 자, 빨간 불이라서 속도를 줄여서 멈추려고 하는데 마침 녹색으로 바뀌면은 발을 뗐다가 다시 밟죠.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맞아. 그러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요? 왜냐면 또 후발주자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속도도 또 붙어 있는 상태고. 아, 헷갈려. 뭐야, 왜? 왜 멈췄다 가야 되나, 굳이?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냐고요? 난 그냥 밟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차들도 또. 자,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맞아. 보세요. 택시.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택시.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자, 저 택시 보세요. 아, 미치겠네 지금. 요 택시가 언제쯤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와, 저 택시도. 자, 지금 내가 가고 있고요. 택시는 어디쯤에서 나오고 있어요? 신호가 요 사람 건너네 여기. 네, 건너요. 저 사람은 깜빡깜빡할 때 건너는 거예요. 아직까지 빨간 불이잖아요. 예. 택시는 이때 신호 바뀌었죠? 그 택시 내 뒤에 있었어요. 앞으로 한 50m 정도 뒤에 있었겠죠. 그런데 택시가 보면서. 그렇지. 그러네. 그러지. 근데 사실 보통 운전하면 다 저 상황에서 그냥 택시 타기에서는 근데 너 같아도 갈 것 같아. 그런데 신호 바뀌고 몇 초 안 됐잖아요. 다른 차들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멈춰 있었어. 근데 저들 안 가고 있잖아. 브레이크 등 다 들어와 있는 거.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이것도 탔어야 되는 2등으로 출발. 아니야. 2등. 그죠? 맞습니다. 저도 진짜 좋은 거 알았네요. 저 같았어도 저때 그냥 달리거든요. 보통은 저렇게. 근데 왜 양쪽 차들이 있는지도 한번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 그 말씀이신데. 이야, 좋은 말씀이시네. 저도 습관적으로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어쨌든 2등. 2등. 차가 멈춰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2등이 좋네. 네. 2등이 좋아. 2등 출발. 2등. 아, 그래서 명수 형도 2인자로 항상 가셨구나. 아, 그래서 오래 가셨구나. 죄송한데. 1등이 될 수 있는데. 그 상황 안에서 그래.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움직여서 하고 있어요. 2인자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이제 그 맞는 거니까. 이만큼 샀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어렵더라도 1인자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투는? 2초의 여유. 2초의 여유.
두 번째 투는 2등으로 출발. 2등으로 출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투 2024년에는 투투 다 같이 아 나올 것 같아. 벌써 불안하다. 이거 상당히 이거 봐.